이정배가 왜 우리 이명수 기자를 고발했는지 이정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 내일 고발한다면서요, 김건희 여사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아, 예. 그 저기 그거 중이라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정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예요. 아, 예. 아니 제가 계속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예. 내가 메시지까지 시간 날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회의 중이에요? 여보세요? 고발인이잖아요. 네. 고발인이면 자신이 왜 고발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명수 씨가 전화를 했으면 이명수 기자한테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전화를 피해요. 피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현재 유튜브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 방송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인권 침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정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진보 세력이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허위사실로 공격하고 지지자로부터 돈을 버는 짓은 대단히 비굴한 범죄다. 심각한 국격훼손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공격해서 서울의 소리가 돈 벌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서울의 소리는 수익 창출이 6개월 전부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죠. 변호사님, 이종배 이런 보도자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6개월 전부터 수익이 없죠. 유튜브 수익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런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만적인 인격살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이잖아요. 그럼 허위사실인데 문제는 주어를 보시면 서울의 소리가 아니에요. 진보 세력이. 위의 내용은 다 서울의 소리로 써놓고 결론은 진보 세력이라는 거야. 그냥 프로라는 거죠, 프로. 그래서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실은. 형사처벌이 되든 안 되든 마치 허위사실을 얘기하면서 주어만 다른 사람을 넣어놓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악질적인 방식들인데 이런 방식을 서울시 의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죠. 그래도 네. 서울의 소리가 뭔가 수익 창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우리 충분히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로 무고로 뭔가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명수 기자. 네. 뭐 준비된 게 있나요? 그건 이제 법률적인 걸 그 변호사님이 해주는 거고 네. 앞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를 진보 세력으로 하지 말고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지. 자, 아니, 저희 대표님이 보수예요. 보수예요? 네, 그 진보 그런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도 항상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뵀을 때 참 보수당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저기 당원 그게 안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이 보수입니다. 네. 근데 보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수익 창출 얘기도 나오고 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예. 초심님은 급여도 없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분 아니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은 이제 그 월급이 없습니다. 네, 월급이 없고 저희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면 장비 더 구입하고 또 더 이제 출연자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더 출연시켜서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다 이제 출연시켜서 출연료 주고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이지 자기 뭐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나 봐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을 이렇게 칭송하는 유튜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 그 민주당 쪽을 이제 막 반대하는 그 유튜버들은 그분들이야말로 돈 슈퍼챗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웃긴 게요. 이 사람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시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발할 시간에 시정에 충실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맹탕 고발만 하고 있나. 근데 그동안에 이분이 고발한 것만 봐도 이재명, 박주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유시민 뭐 다 이쪽 사람만 고발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상 지금 국가의 세금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발만 함으로써. 그러니까 맹탕 고발로 결론이 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이런 식의 맹탕 고발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종배가 왜 우리 이명수 기자를 고발했는지 너무 우리 이명수 기자는 알고 싶어서 이종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예, 이종배 시의원이세요? 예, 예. 아, 예,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내일 고발한다면서요. 김건희 여사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아, 예. 그, 저기, 그거. 회의 중이라가지고. 아니, 잠깐만, 그거,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이종배.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좀 전화 좀 주세요, 시호님. 아, 기다렸다가 다른 전화로 전화했잖아요. 예? 아, 전화 계속 달라고 내가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연락 안 주셔가지고. 누구십니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예요. 아, 예. 아, 제가 계속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예. 내가 메시지까지. 시간 날 때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회의 중이에요? 여보세요? 제대로 통화가 안 됐네요. 네. 일단은 보도 자료를 보고 네.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됐죠. 제대로 네. 피했죠.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피했어요. 나 저는 이제 그 기자들한테 메시지 기자 내일 고발 기자회견 한다 하기 전날에 이제 저녁쯤에 제가 받았어요.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고발을 하도 많이 하니까 기자들도 전화번호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렸겠죠.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달됐는데 바로 전화했죠. 저는 그 궁금한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고발하는 거냐 타의적으로 고발하는 거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화했는데 회의 중입니다 하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회의를 24시간 동안 하니까 두 번째 전화하니까 또 회의 중이라면서 예, 그렇게 해서 끊는 건 저기 불편한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끊는 것 모양입니다. 이명수 기자가 두려운가 봐요. 예, 이렇게 계속 전화를 피하는 이종배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아, 이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고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동안 뭐 이런 나경원 의원도 고발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김성태 의원도 비롯해서 고발했는데 우리는 저희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 그 고발의 이유와 왜 고발했는지를 정말 오히려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피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구린 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좀 당당하게 자기가 고발을 했으면 또 기자회견까지 했으면 고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명수 그렇죠. 기자 전화 받고 너 말이야 그렇게 해서 김건희 뭐 지가 말하는 여사님 명예훼손 시켰잖아 이렇게 지가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전화를 피하고 있어요. 뭔가 구린 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고발인이잖아요. 네. 고발인이면 자신이 왜 고발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명수 씨가 전화를 했으면 이명수 기자한테 아,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전화를 피해요. 피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신이 없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프로 고발러라고 해서 프로자를 좀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무혐의 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아요. 그럼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적절한 단어 없습니까? 고발 대리인? 대리 고발인? 상습 고발인? 뭐. 네. 저희가 저기 그 시의회 회관을 한번 찾아가 보죠. 거기 뭐 누구나 시민은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 한번 갈까요? 예, 그래. 뭐, 아니, 저기 이종배 씨 그 전화 받으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저가 시의원실 찾아가겠습니다. 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서 일정 잡아서 네. 이종배 씨 한번 찾아가고 왜 고발했는지. 내 소장님 이럴 때마다 무서워. 나는 괜찮아. 근데 소장님이 먼저 그렇게 할 때마다 괜찮아.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봐야죠. 아, 그래요? 궁금한 거를 왜 고발했는지. 아, 예. 중요한 건 독자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발을 했는지 예, 예. 아니면 배우가 없는지 예, 예. 그거 정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어.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소장님 계시고 우리 서울에서 기자들 많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민생경제연구소도 고발 좋아합니다. 아, 네. 예.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뜻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